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지난 102회 총회에서 김용희 선교사에 대해 이단성이 있다고 판단해 일시적 예의주시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장합신 이대위 측은 김용희 선교사가 이끄는 복음학교 프로그램에서는 공개 자백을 권고하며 나의 복음이라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대위는 이어 기존 교회는 복음이 없다고 가르치는 점, 완전주의와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점에서 이단성이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희 선교사 측은 나의 복음이란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전파한 복음이 예수를 주제로 하고 있음을 말한다고 반론하며 이대위가 주장하는 것은 복음학교에 대한 오해와 이해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장합신 총회는 이번 김용희 선교사의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기반으로 다음 제103회기 총회에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